지성인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시테인과 김승훈이에요. 네, 이 영상이 오늘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준비한 컨텐츠가 또 오랜만에 먹을 걸 가지고 왔어요. 오늘 먹을 거는 사실 얼마 전에 편의점에서 사온 거 나온 지는 좀 됐는데 한번 그동안 이거 먹어봐야지 하려다가 시간이 좀 많이 늦어진 그런 거기는 해요. 정체는 바로 이거 순후추라면 오뚜기 후추 있는 거 알죠? 오뚜기가 이 후추를 이제 보통 후추는 팔았어요. 여러분들 뭐 사골곰탕 이런 거 먹을 때 후추 막 이렇게 막 뿌려서 먹고 막 그랬잖아요. 그 후추가 그 오뚜기에서 나왔었는데 오뚜기가 아예 라면 스프에 후추를 넣었어요. 그래서 이게 사골곰탕 맛이 있고요. 매운맛도 있어요. 그럼 이거 매운맛을 왜 순후추라면이 나왔느냐 생각을 해봤어요. 큰아빠 집이랑 큰고모 집이 여수에 있거든요.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시니까 여수 가면 가끔가다 장어탕을 먹었어요. 그 장어탕이 이 후추가 나오거든요. 이 매운맛 라면에도 후추가 좀 먹힐라나? 좀 약간 그런 생각 했어요. 최근에 내가 미원라면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그 미원라면은 그 미원이 들어가나 마나 그닥이었거든요. 오히려 미원 맛이 그 라면 맛을 조금 오히려 좀 약간 라면 맛을 죽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일단은 한번 이 순후추라면 내용물 한번 뜯어볼게요. 전자레인지 조리가 되기 때문에 다 뜯을게요. 일단은 스프 성분은 이렇게 있어요. 각각 분말 스프랑 후추, 별첨 스프가 후추가 따로 있는 것 같고요. 면발의 굵기가 달라요. 사골곰탕 라면이 조금 가늘게 보이죠? 스프는 네, 그냥 가만히 있네요. 자, 그리고 매운맛. 라면 굵기가 약간 진라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. 이 매운맛은 여기 스프가 나름 색감이 있는 약간 그런 조합이 돼 있네요. 사골곰탕 맛 이 스프 성분이 좀 뭐 아쉽긴 한데 어차피 우리 사골곰탕이 뭐 파밖에 안 먹잖아요. 그런 거 감안하면 뭐 저기 농심사리곰탕면도 근데 농심사리곰탕면은 거의 고기 고명이라도 있나? 그래서 이 별첨 스프는요 조리 후에 넣는 거라서 이따가 넣을 거고요. 어차피 전자레인지 조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스프를 뿌려보도록 할게요. 오뚜기가 사리곰탕면 이런 건 따로 없잖아요. 그 농심은 사리곰탕면이 있는데 오뚜기, 네, 오뚜기에 이 사골곰탕면, 오뚜기가 옛날 사골곰탕 그거 있잖아요. 그거랑 맛이 비슷할지 모르겠어요.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오뚜기 옛날 사골곰탕을 사서 끓여다가 여기다 넣고 먹는 건데. 매운맛 라면은요 이 스프가 진라면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. 그 내가 얼마 전에 그 미원라면 먹었을 때 그 미원라면은 그 삼양의 맛있는 라면 스프에다가 미원이 조금 첨가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이 면 스프 냄새는 진라면이네요. 여기다 끓인 물을 넣고 전자레인지 조리를 해서 조리를 해왔어요. 전자레인지에 2분을 데폈는데 일단은 사골곰탕면의 비주얼 그 매운맛도 이렇게 조리를 했어요. 후추를 넣지 않고 한번 먹어볼게요. 일단은 후추를 넣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물만 먹어볼게요. 나 농심 사리곰탕면은 최근에 안 먹어봐서 그러는데 오뚜기 이거 사리곰탕은 사골곰탕은요 야, 이거 그만. 나 국물 계속 떠먹을 뻔했어. 아니 어디서 파는 거 같긴 한데 어디서 파는 거에는 조금 모자라기는 하지만 이게 그 가격 밸류가 있잖아.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진짜 어디서 파는 곰탕 같은 맛이. 자, 그리고 역시 매운맛 국물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진라면까지는 아니다. 국물 색깔은 진라면인 것 같았는데요. 진라면에는 그 특유의 그 토마토 향이 나거든요. 근데 일단 이게 안 나요. 그러면 오뚜기가 그 나올 만한 게 또 열라면. 열라면보다는 덜 매운 것 같은데. 일단 열라면은 아니야. 그러면 무슨 맛이지? 참깨라면. 그 참깨라면에 고추 별첨 스프 그 안 넣었을 때 그 맛 참깨라면에 별첨 스프 뺀 맛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후추를 넣어보도록 하겠어요. 약간 색깔이 다른데요. 사골곰탕이 들어가는 순후추, 매운 라면에 들어가는 순후추가 조금 이 느낌이 달라요. 한번 이렇게 보여줄까? 약간 이 느낌. 매운 라면의 순후추는 이런 느낌이고요. 한번 섞어 놓을게요. 사골곰탕의 순후추 약간 이런 느낌? 무거워. 제 사골곰탕 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
전자레인지에 조리를 하고 나니까 면을 한번 쫙 저어야지. 안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면은 좀 덜 익은 것처럼 보이거든요. 사골곰탕에 라면이 조금 가는 이유는 우리 사골곰탕에다가 소면을 넣잖아요. 소면을 생각해서 좀 가는 라면을 쓴 것 같아요. 아니면 뭐 비빔면도 좀 가는 라면 쓰죠? 자, 한번 국물도 한번 마셔볼게요. 후추향이 들어가니까 아까랑 맛이 좀 바뀌었어요. 일단 이런 느낌이라는 거 알겠어요? 일단은 후추향이, 사골곰탕이 조금 처음에 먹었을 때 약간 이게 좀 진하거든요? 조금 그 느끼한 그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. 사골곰탕 좀 안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그 느낌을 좀 잡은 것 같아. 애초에 그 후추가, 향신료가 음식 특유의 그 자극적인 맛을 조금 약간 오히려 후추향으로 커버를 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. 자, 매운 라면. 이게 면발이 오히려 이게 더 빨리 퍼지네. 이게 매운맛 라면이 좀 두꺼우니까 한번 좀 먹어볼게요. 좀 많이 불었는데. 일단 그리고 건더기 스프 구성 성분은 진라면이랑 조금 달라요. 지금 내 느낌에는 오뚜기의 그 육개장 라면을 내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. 약간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 오뚜기의 육개장 라면 약간 그 맛을 가져다가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. 나중에 육개장 라면만 한번 좀 모아서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. 농심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사발이랑 그냥 사발면이 맛이 조금 다르거든요. 그건 좀 감안을 해야 되긴 하겠는데, 이게 진라면 맛은 아니었고 육개장 맛이었는데 후추향이 조금 이제 올라온다. 아까 사골곰탕도 그렇고 후추 맛이 좀 강해졌어요. 약간 그 분말 스프 국물 원래 그 고유의 맛을 미리 먹어보기 위해서 한 것 같아. 역시 후추 맛이 커버를 했다. 사골곰탕 국물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. 사골곰탕 국물도요, 후추가 그 곰탕의 그 원래 그 맛을 좀 커버를 친 것 같아요. 이게 후추향이 들어가니까요, 이쪽거나 이쪽거나 일단은 후추맛이 강해요. 이 맑은 곰탕에서도 후추기운이 확 올라오는 그 기분이 들어서 매운맛이랑 그렇게 맛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질 않아요. 한번 이 국물에 밥까지 말아 먹어보고 올게요. 참고로 이거 그 즉석밥은 오뚜기밥은 아니고요, 햇반이더라고. 그리고 삼면달걀은 그냥 집에 남아있길래 갖고 왔어요. 다 먹어보고 국물에 밥까지 말아 먹어보고 올게요. 다 먹기는 좀 아까 전에 먹었는데 그 정수기 그 필터 교체 하러 온 분 그 잠깐 맞이 좀 하느라 총 평이 늦었어요. 후추를 넣기 전이랑 넣은 후의 상황이 조금 달라요. 후추를 넣기 전에는 진짜 그 오뚜기 그 옛날 사골곰탕 약간 그 느낌이 났는데, 가루 스프니까 실제 사먹는 그 오뚜기 옛날 사골곰탕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겠죠? 여기 이게 매운맛은 일단은 진라면 아니에요. 만약에 이게 진라면이 나왔으면 아마 후추를 넣었어도 진라면 특유의 토마토 향이 강했을 거예요. 그래서 진라면을 안 한 것 같아. 사실 오뚜기 라면 하면 우리가 제일 익숙한 건 진라면이잖아요. 이거 진라면 맛이겠네 하고 나도 처음에 스프를 뿌릴 때만 그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약간 진라면 느낌이 아닌 거야. 매운맛 라면이, 내가 오뚜기 육개장을 안 먹어봤었거든요. 열라면은 아니었던 게, 열라면이 나왔으면 아마 이거보다 더 매웠을 거예요. 열라면은 아니. 어쨌든 이 매운맛 라면의 약간 그 맛은 어디서 따왔는지 궁금하고요. 후추가 굉장히 향이 강하잖아요. 나는 이 라면 두 개 다 후추를 전부 다 그냥 때려 박았거든요. 이거하고 이거하고 조금 맵고 안 맵고의 차이만 났지 기존의 이 라면 스프 맛을 느끼기는 힘들었어요. 후추로 맛을 다 커버를 치는 것 같아요. 사실 향신료의 역할이 그거잖아요. 나중에 향신료의 역사 컨텐츠를 한번 따로 정리를 해보겠지만, 향신료라는 거는 애초에 음식이 너무 뭐 자극적인 냄새가 난다, 뭐 느끼한 게 있다, 그러니까 각종 여러 가지 좀 트러블이 있어서
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음식을 느끼한 향이나 거부감이 드는 향을 잡아주는 차원에서 향신료를 사용하는 거잖아요. 신대륙 발견 이후 향신료가 유럽에서 한동안 인기가 엄청 많았던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이 향신료가 왜 인기가 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이거 먹어보니까 후추의 위력을 알 것 같아요. 그냥 후추의 그 맛으로 커버가 돼. 어쨌든 이 오뚜기 순후추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리뷰가 됐고요. 아니 뭐 우리 집 뭐 후추 뭐 오뚜기 순후추 다들 쓰잖아요. 뭐 요리할 때 뭐 후추는 적당량만. 그래서 이것도 여기 안내사항이 나와있어요. 입맛에 따라서 후추의 양을 좀 조절하세요. 스프의 양을 조절하세요. 사실 이거는 라면 끓일 때마다 가이드라인이 다 있거든요. 맛에 따라 조절을 하세요. 하지만 라면에서 권장하는 맛은 스프를 적정량이 모두 다 넣었을 때가 적정량이에요. 라면 조리할 때 물 500ml 또는 550ml 보통 넣잖아요. 근데 그게 적정량이고 그 기준도 면이랑 스프를 빼놓지 않고 다 넣었을 때의 기본적인 거예요. 그래서 그 기본적인 맛에 충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추를 다 넣는데 후추를 이 정도 양을 때려 박으니까 생각보다 강해요. 보통 사골곰탕을 한 접시 그 한 그릇 담아서 먹을 때 후추를 내가 이렇게까지 많이 넣진 않았거든요. 생각보다 후추의 양을 조금 많이 줬다. 이거는 후추의 양을 조금 조절을 하면 이 라면 그 특유의 맛 이거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가장 권장하는 건 그거예요. 일단은 분만 스프까지 다 넣고 끓여. 그 다음에 일단 한 입 먹어봐요. 한 입 먹어보고 어느 정도 넣으면 괜찮을 것 같다 하고 한번 후추를 조금씩 넣어보세요. 아 근데 그렇게 하면 후추 간보다가 면 다 먹어버리나? 뭐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은 그냥 여러분들 그 사골곰탕 먹을 때 그냥 한 그릇에다가 후추 어느 정도 담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그냥 그 정도 양의 후추를 좀 넣고 먹으면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. 후추하니까 생각나는 게 오뚜기가 최근에 오뚜기 그 자체 뭐 여러 식품들 있잖아요. 뭐 오뚜기 카레라든지 오뚜기 스프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라면을 만들더라고요. 그래서 오뚜기 스프라면도 있더라고. 그래서 그 오뚜기 스프라면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자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맛은 있었어.